가래끼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예방 방법이 뭐 눈도 안 만졌고 렌즈도 안 끼고 눈화장도 안 하는데도 가래끼가 생겼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래끼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예방 방법이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눈꺼풀에 생기는 여드름 같은 것이다 보니까 우리 왜 얼굴도 많이 만지면 트러블이 자주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알러지 결막염이 있는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서 자주 비비다 보면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다래끼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손으로 눈도 자주 만지고 또 눈꺼풀 세정 같은 경우도 서민들처럼 비누 세수가 이제 꼼꼼하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화해서 다래끼가 또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화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속눈썹 가까이에 이제 화장을 하다 보면 그런 화장품들이 기름샘에 이제 배출구를 막으면서 다래끼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래끼가 이제 많이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 전용 세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도 같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다래끼 예방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래끼가 생겼을 때 아니면 이제 생기려는 조짐이 보일 때는 렌즈 착용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 자체가 눈에 이제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다래끼가 아무래도 세균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다 보니까 세균들이 이제 렌즈에 부착이 되면서 이제 암 질환을 유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래끼가 있을 때에는 렌즈 착용을 중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래끼가 자주 생기던 분들은 아마 다래끼 생길 때 그 조짐을 느끼실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눈꺼풀이 좀 무거워진 느낌이 든다거나 병원에서도 뭐 괜찮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드러나는 증상이 없을 때에도 본인만이 느끼는 증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온찜질을 해서 눈꺼풀의 분비샘들의 구멍을 확장을 시켜서 열어주는 것이 염증 물질이라든지 그런 기름 물질들이 쌓이지 않게 도와줘서 다래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찜질은 보통 한 40도에서 45도 정도의 좀 따뜻한 수건 같은 거를 대주거나 또 수건은 대보면은 사실 좀 금방 식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이상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눈 전용 찜질팩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이용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나는 뭐 눈도 안 만졌고 렌즈도 안 끼고 눈화장도 안 하는데도 다래끼가 생겼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래끼가 피곤할 때 잘 생기거든요. 눈꺼풀에 원래 있는 상재균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괜찮다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거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보통 그럴 때에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래끼 생겼을 때 술 드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래끼 생겼을 때는 금주가 필수입니다. 다래끼가 이제 보통 전염되는 질환은 아닌데 중년 이후에 특히 같은 자리에 다래끼가 이제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단순히 다래끼가 아닌 피지샘 종양 같은 그런 이제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다래끼가 반복해서 생긴다고 하면 그런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